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확정성 이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확정성 이론은 20세기 물리학에서 중요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이론은 독일의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불확정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의 운동 상태와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그 입자의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반대로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우주의 기본 원리를 바꾸는 혁명적인 개념으로 양자역학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이론은 미시적인 입자와 우주적인 천체 모두에 적용되며 우주의 온전한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제약을 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과학의 경이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통해 어떠한 놀라운 발견을 했고 우리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불확정성 이론은 오늘날 과학 연구의 중심에 있는 이론 중 하나로 여겨지며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